미국 전역에 항공기가 90여 분간 발이 묶여 하늘길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전산 시스템의 오류였는데 하루 전 동원한 백업 시스템도 먹통이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이륙 지연을 알리는 안내 표시가 전광판을 장식합니다. 하염없이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We're going to be late, obviously, and we don't know when. We're gonna get going. It's kind of horrible because we came here to collect some cremation remains for my aunt.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쯤 미국 전역의 항공기가 2시간 동안 뜨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AP 통신은 항공편 약 1,200편이 취소되고 7,000여 편 이상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웨스트발 항공 대란이 발생한 지 채 2주가 안 됐는데 항공기 운항의 전면 중단은 9.11 테러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조종사가 이륙 전 파악해야 하는 항공정보체계 노탐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마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Yesterday a backup system went into effect and the main system came back online. It was over the course of the night, kind of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at it became clear that there were still issues in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that was 2시간 만에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항공 지연과 운항 취소 여파로 승객들의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설에 대해 해킹 증거는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래된 연방항공청의 전산 시스템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할 항공청장이 공석인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